갈게요. 내일 행사는 강릉의 양양 해수욕장까지 가야 합니다. 해금 선생님, 그 나리 선생님과 함께 나리 밴드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데, 내일 행사가 그 장애인 협회 행사인가 봅니다. 그래서 재밌게 즐겁게 또 하고 돌아올 생각입니다. 그래서 오늘은 포항에서 하루 묵고 내일 일찍이 출발하는 것으로요. 자, 어이구, 이 방파제는 길이 없는데. 이렇게 되어 있구나. 자, 저렇게 길이 나 있네. 그럼 저로 가야지. 으쌰. 자, 뭐라고 써 있는데? 뭐라고 써 있을지? 여기도 낚시를 많이 하나 봅니다. 여기. 와. 한쪽에는 이렇게 잔잔하게 이제 해가 저물어 가는 시간입니다. 시간이고 제가 제일 먼저 도착한 것 같습니다. 흔들림 방지를 위해서 제가 또 그 먼저 짐벌까지 샀는데 습관이 안 돼서 자꾸 잊어먹어요. 들고 나오는 걸. 뭐 한데 아직 적응이 안 되더라고, 짐벌을 사용하는 게. 그래서 손이 피나긴 한 것 같아요, 아직까지는. 그래도 이렇게 그 충격을 좀 흡수하는 게 짐벌이 훨씬 좋고 또 그러니까. 정확한 위치는 나중에 여기 좌표를 한번 제가 찍어와 드리도록 하고요. 근데 조용합니다. 그냥 여기는 낚시하는, 낚시를 좀 하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. 어이구, 이게 큰 걸 막아놔 버렸네. 차가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놔 버렸어요. 자, 그럼 또 이렇게 내려가야죠.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. 자, 이제 그림자. 바다 색깔 보세요. 이게 참 실제로 보면 이게 무슨 색이라고 해야 되죠? 정말 청록색 같습니다. 청록색. 네, 청록색이 맞는 것 같습니다. 저게 낚시를 하는데 뭐가 잡힐까요? 여기는 뭔가 밧줄이 걸려. 밧줄이 잡혔는데. 여기 빨간 등대까지 한번 가보고요. 이렇게까지. 여기는 이제 바다가 잔잔하네요. 어우, 깨끗합니다. 저 고기 보세요, 저기. 우와. 여기서 바로 낚시해야 되겠는데? 새끼들이라서. 여기는 제수지 같은 느낌이 드네. 이렇게 보니까. 와, 이게 그 이걸 뭐라 해야 되는지, 떠다니는 저기다가 고기들이 숨어 있는 것 같아 보니까.
목적지는 저기 빨간 등대까지입니다. 동해바다는 뭔가 조금 딥합니다. 그쵸? 이렇게 색깔도 좀 그렇고. 기암절벽도 많을 거고. 수영하기에는 좀 위험한. 색깔이 빨갛게 여기는 그래도 사람들이 낚시를 안 했네요.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낚시를 좋아하는데 여기는 등대가 깔끔합니다. 어디로 됐는지 모르겠지만 하트 표시가 거꾸로 됐네. 자, 일단은 대충 한번 가볼게요. 으쌰, 보기 위험해 보이죠? 예. 자, 안전하게 왔습니다.